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3.3%의 비율을 좀 올리겠다. 8:2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약간 좀 운동을 좀 찍겠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자 중에 남자 쌍남자잖아요. 인정? 자,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위한 운동하기에는 약간 안 맞아요. 그림이 안 좋습니다. 주인공 말순이 제가 모셔봤습니다. 자, 효과음. 네. 네, 저는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로 마랑님 영상을 보다가 운동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운동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다가 여성을 위한 운동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제가 도움도 받을 겸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운동 강의라기보다는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저희가 이 영상을 더 깊게 들어가면 여성들을 위한 운동 뭐 하나씩 배워보겠지만 일단 오늘은 내비게이션 찍는 거죠. 얼마나 오래 운동하셨는지. 저 이제 3월 되면 1년 정도? 작년 3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작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자, 3대 어떻게 되십니까? 이미 지금 한 러닝머신 한 5분 정도 뛰셨잖아요. 네. 웜업이 좀 많이 된 상태고. 자, 마지막 우리 운동 넘어가기 전에 제 심은 어땠습니까?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생각이 좀 많이 하셨다 얘긴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어떠셨어요? 아니, 실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영상이랑 똑같았는데 편집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스쿼트잖아요. 남성분들은 벤치부터 시작하겠지만 여성들이 벤치 시작하기에는 초반 근력이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스쿼트는 솔직히 누구든지 포인트만 잘 잡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기 거울 보고 한번 써보세요. 체형을 일단 보는 거예요. 봤을 때는 뭐 외반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해봤던 스쿼트 자세를 저한테 다섯 번만 보여주세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해볼게요. 다섯. 오케이. 박수.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성분들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외반술이 많이 들어간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성분들은 체형 자체가 골반이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에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시기 위해 내려갔는데 무릎 자체가 뭐 발가락 방향을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라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 저게 오라가 아니라 왜? 라고 물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엉덩이 그러니까 둥근을 뒤로 빼시면 스쿼트를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단 무릎이 발끝이 나가면 안 되기도 하고 좀 힘에 자극을 많이 주려고. 자, 또 물어볼게요. 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흔히들 그게 안 좋다고 말을. 네,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상식들을 제가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저를 미리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진짜 관심 많으신지 이거 종이에다가 공책에다 다 적어 오셨는데 어느 정도 심화적인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었어요. 강의를 보시면서 특히 인터벌이나 근력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막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동의를 못해요. 왜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힙의 자극을 좀 더 느끼고 싶다 하시면 괜찮겠는데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쿼트를 하는 자세는 무게중심을 아랫다 내렸다 올랐다 할 때에 그 부하를 우리 하체가 다 허벅지 뭐 대퇴 이두 등근 다 종아리 다 쓰이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뒤로 엉덩이를 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보면은 발바닥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타겟팅 자체는 둥근일 수가 있는데 그 둥근에 타겟팅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곳은 운동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고 이 스쿼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싶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엉덩이를 뒤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달리기, 허들과 달리기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들과 달리기를 하실 때에 뭐부터 기본이 되셔야 돼요? 달리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스쿼트를 기본적인 그냥 완전 기본적인 스쿼트를 배우실 거예요. 아까처럼 발 스탠드 해보세요. 좀 넓은 감이 있어요. 크게 뭐 오다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 어깨 넓이를 하시는데 무릎만 굽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다시 무릎만 내려본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쵸? 굿! 하나! 좋아요.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둘, 좋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셋. 자, 지금 네, 올라오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굳이 엉덩이를 뒤로 안 빼셔도 무릎 기준, 그러니까 내 자세가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엉덩이도 같이 상호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저희가 한 15회 정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좋아요. 좋아요. 오늘 처음 하셔서 그래. 하나, 둘, 셋, 아홉. 하나만 더 해보시고요. 지금 엉덩이를 뒤로 뺐을 때랑 그냥 내린 거랑은 부위가 좀 틀렸나요? 네, 조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여기 앞부분에 더 자극을 많이 가고 제가 원래 했던 대로 하면은 그냥 더 힙에 그렇죠. 네. 이렇게 가버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스쿼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하셔서 말 그대로 앞에 대퇴 4두라든지 아니면 뭐 대퇴 2두라든지 이런 기본적이 좀 더 밸런스를 맞추기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리 근육이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타겟팅이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스쿼트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못 하셨다 그러시죠? 그 바벨 스쿼트를 그렇죠. 못 했어요. 바벨 스쿼트는 말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로우바가 됐을 때. 지금 바로 위에다 올려놓으셨죠? 네. 위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는 그냥 수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 뒤로 가기 때문에 무게가 우리 목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못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무게중심 아래로 위아래로 올라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 운동을 하게 되시면 바벨로 스쿼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100% 장담하거든요. 무조건 뭐 힙업 물론 심미적인 곳을 보면은 힙업 돼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부럽고 뭐 인스타 올라가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흔히 이제 스쿼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잘못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릎을 안쪽으로 한번 넣어보시면서 해보겠어요? 무릎이 이제 이렇게 그렇죠? 쭉 늘면서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무릎이 발가락을 향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흔들리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좀 더 하면 한쪽만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 보세요. 이쪽에 누군가 내 무릎을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쪽 꽉 잡고 있다는 생각하시고 이대로 그냥 지면을 밀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밀어보세요. 지면을.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대퇴 사두 근육 많이 쓰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야만 무릎의 부하가 좀 덜 없어져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내려가시고 거울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시선을 아래로 향해서 지금 무릎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째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누가 무릎을 꽉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하고 쭉 올라 지면을 밀고 이렇게 저항을 길러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나는 그러한 흔들림이 없다. 스쿼트 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 펌퍼 운동을 좀 넣을 거예요. 펌퍼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펌핑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근육들을 많이 큰 구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가동 범위가 아니고 특정한 구간에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휴식과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짜는 강의를 보시면 좀 많이 나와서 꼭 보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밴드 바로 펌퍼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거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탄성이 없잖아요. 그 무게가 없어요. 근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이 생겨서 더 무게를 많이 늘리잖아요. 다리 지금 넓이가 어떻게 잡으시죠? 스쿼트?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좀 좁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묶어주시고 일단은 한쪽 발 드시고요. 한쪽 발 드세요. 그다음에 어디다 하냐면 무릎 바로 위에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묶어서 거칠거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 대로 매달리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 뭐 너무 길어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탄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지금 저항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스쿼트 그대로 한 다섯 번 좀 해볼게요. 계속 안으로 몰리죠, 그쵸? 지금 보면 아까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약간 좀 흔들림이 생겨요. 흔들림 저항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 습관이 엉덩이 뒤로 빼셔서 아. 그냥 앉으세요. 그냥 그렇지. 하시고 자, 이해만 더 해볼게요.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올라가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오른쪽 무릎은 발가락 방향을 향하는데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왼쪽에 이 내전근이라든지 균형이 잘 안 맞는 기 때문에 한번 다시 걸어 보시면서 똑같이 나가셔야 돼요. 무릎 방향을 해보세요. 그쵸? 거기서 바로 일어나세요. 그렇죠. 잘 몰입하셨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저 어땠어요? 세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좀 더 짧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 이런 지금 세라밴드 있잖아요. 세라밴드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나눠졌어요. 저기 색깔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금색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 파란, 빨간색, 파란색인가? 뭐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무릎 바로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건 좀 정확히 좀 심하죠? 그렇죠? 자, 지금 좀 벌려놓고 있는 것만으로 계속 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심하, 너무 심하면 외전까지 좀 넣어주시면서 좀 벌려주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으니까 여기서 5회전근 해볼게요. 자, 여기 주세요. 네, 5회 해볼게요. 하나, 오케이, 둘, 넷, 좋아요. 다음에 두 개만 더 해보세요. 넷, 한 번 더 해보세요. 다섯. 자, 지금 어땠어요? 저항 어땠어요? 약간 좀 와요. 있죠? 자, 이제부터 펌프 운동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저항을 확인해 본 거고 어떤 펌프 운동이냐면 구간 반복이에요. 구간 이제 가동 범위예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는데 아시겠죠? 리드미컬 있게 20회 정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펌프 하나, 더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둘, 그쵸, 둘, 셋,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셋, 넷, 좋아요. 다섯, 여섯, 중요한 건 계속 발을 보셔야 돼요, 무릎을.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이렇게 남았어요. 잠깐만, 하나, 하나, 둘, 숨 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다리 좀 구부리시고. 자, 이분 어떠셨어요? 왜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 펌프 운동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무게를 몇 톤 안 넣든 그럼 그 무게로 일단은 뭐 3세트 10개든 5개 하시잖아요. 끝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게다가 좀 더 리드미키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 펌프 운동을 바로 스쿼트 끝나자마자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겠지만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 운동한다고 치면 금요일에만 드시면 돼요. 금요일에 드시고 스쿼트 바로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운동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되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해프 정도가 대퇴이두근에 가장 이제 큰 신장 수축을 줘요. 여기서 다 올라가게 되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구간에서 어려운 구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았어요? 네, 일단 이게 잡아주니까 네. 더 막 저항하면서 하는 애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육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 네,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막 탈 것 같은 느낌이었나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남은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좀 많이 펌핑감을 느끼실 거예요. 땡땡하시는 느낌,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나실 건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스쿼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은 어떤 운동을 또 좋아하시죠?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오케이, 그럼 그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